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요즘 뜨는 스타트업 베스트3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슈인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산업의 효율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정의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리아베스트는 식품 재활용 스타트업입니다. 맥주, 식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곡물 부산물을 활용해 재활용 식품을 개발했는데요. 리아베스트에서 개발한 리너지 가루는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유는 높아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리너지 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180여에 이르는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건조를 과하게 하면 영양소가 하게 되고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되면 미생물 번식에 용이해 최적화 지점을 찾는 게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리아베스트가 찾아낸 최적의 공정을 거친 리너지 가루는 밀가루 대비 단백질은 2배, 식이섬유는 20배 많다고 합니다. 리너지 가루로 만든 영양화식 리너지빠는 국내 크라우드 펀딩 업체 와디지에서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펀딩에 성공했고요. 이달부터는 온라인몰에서도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향후 리아베스트는 밀가루를 대체하는 치킨과 라면, 피자 등을 상용화할 계획이고요. 참기름, 들기름 부산물을 활용한 재활용 공정도 개발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리아베스트는 2019년 창업했고요. 유진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시드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헷갈리는 휴무일 때문에 굳게 닫힌 마트 앞에서 되돌아갔던 경험은 한 번쯤은 누구나 있을 텐데요. 동네 마트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워 소소한 불편을 겪게 됩니다. 마트 장보고는 동네 마트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전국 마트와 편의점 약 7만여 곳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하는데요. 검색을 통해 원하는 조건의 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브랜드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일 가는 동네 마트의 휴무일, 할인 행사, 떠리타임 정보까지 휴대폰으로 열람이 가능한데요. 마트 사장님은 자신의 가게에 진행하는 행사, 이벤트 기간, 할인 품목 등을 등록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큰돈 들이고도 효율을 측정하기 어려웠던 과거 종이 전단지에 비해 조회수를 측정할 수 있어 광고 효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조작이 능숙치 않은 동네마트 사장님들 특성에 맞춰 인터페이스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었고요.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관리 대행을 맡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트 장보고는 2020년 창업했고요. 시리즈 벤처스 등으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무역과 인터넷의 발달로 요즘은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해외 식품을 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수출하고 싶어하는 외국 식품 제조사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막혀 시장 정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다랩이 운영하는 K푸드 바이어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무역거래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원하는 외국 식품 공급사들과 구매자들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내 바이어 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수입 실적과 자체 평가 지수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푸드 바이어는 전세계 18개국 850여개 이상의 해외기업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K푸드 바이어는 2020년 창업했고요. 스파크랩 등으로부터 시드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유용한 생각의 재료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